내일장 이제 우리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인 대표께서 네. 리뷰하실 종목 있으시다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리뷰 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테크 솔루션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사실상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에테크 솔루션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가속방 기대감으로 사실 중소형주, 그러니까 장비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 가속반 뉴스는 재료 소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재료 자체가 이제 소진됐다고 해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애플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면 자율주행 이슈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가 조금 이제 오늘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때 오히려 저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에 1월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진 자리가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심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시면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2만 원 초반 구간까지는 부근에서 이제 좀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도 좀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1선 16,600원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다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저항은 우리가 조금 터치 가능성을 좀 보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달리는 말은 굉장히 조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요. 아직 못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인데 원익 PN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N이 많은 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PN이 솔루션이 이제 예전 사명이고요. 근데 이제 원익 그룹에 이제 소속이 됐죠. 그러니까 인수가 되면서 원익 PN이로 이제 사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충전기, 그러니까 2차전지 충전소 관련주다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상 충전기 관련해서는 매출이 아직은 그렇게 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활성화 장비, 그다음에 사이클러 장비라는 게 있는데 2차전지 공정 중에 전극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이 부분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굉장히 좀 공정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 점유율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중대형 전지 시장에서 23년 1200기가와트에서 23년이죠. 23년까지 1200기가와트까지 생산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납품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 뭐 LG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노스볼트 그다음에 EV 에너지 이쪽에도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시장의 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자회사가 지금 P&E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충전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달리는 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는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에 대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몇 개월 정도 지금 박스를 만들고 난 뒤에 고점이 돌파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작년 8월 달, 그다음에 올해 1월 달 초, 그다음에 현재 지금 7, 8월,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 자리가 지금 고점이 돌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년 넘게 횡보했던 박스권이 넘어섰다라는 건 의미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물론 좋지 않고 오늘 같은 날에도 올리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조정 나오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가 겁나고 무서우실 수가 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는 오히려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이제 그런 상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 라인을 좀 명확하게 잡고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없는 종목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매수가 쏠리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3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박스권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요 2만 3천 원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목표치까지는 조금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른 종목보다는 확실히 좀 강한 종목이지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20% 산다고 하면은 그냥 절반만 10% 사고 나머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비중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장사에서 좀 맞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조절은 하시고요. 또 손절 고삐를 단단히 잡고 올라타셔야 될 것 같아요. 달리는 말이니까요. 자, 조선일 대표. 네. 일장 네.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리뷰하고 네, 지난주 네네네. 리뷰하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은 JYP죠. 여러분들 JYP가 이제 에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막 2P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그리고 많은 그룹들이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에부터 6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전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업들이 엔터 기업 중에는 JYP가 뭐 3대 기업 들어가면서 뭐 대기업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대기업들은 보통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른 또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대체 불가 토큰 NTF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수의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서 공연을 해서 그걸 찍어서 토큰과 연계를 해서 토큰과 연계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 영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대체 토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몇억 이상 또는 뭐 팬덤이 있기 때문에 몇십억 이상 판매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JYP의 자회사가 이제 JYP360이라는 360도로 다각도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IP 쪽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지적 계산권을 갖고 있으면서 네. 예를 들어서 노래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 갖고 있으면서 네. 판매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네.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천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급등을 했죠. 확인해보니까 연봉 이후에 2007년도 이후에 지금 한 몇 년입니까? 네네. 14년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수 있는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 전망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어떤 기업이 또 인수를 했어요. 네네. 지분을. 그래서 네. 그런 호재까지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전 리뷰하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꽤 갔네요. 자, 내일장 걸 네. 이제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관심 가지실 종목은 여러분 이 종목도 악재와 호재가 지금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네. 네, 중소형 그 선박 대장주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입니다. 지금 뭐 PC선 그리고 LPG, PCTC선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자회사로 현대 ENT 베트남 소재의 선박 건조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비나쉽 심리아드 등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만한데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떠들러 봤더니 계약은 이미 전반기 때 35억 불 이상, 그러니까 1년치를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광값이 쉽게 얘기해서 철강값이 상승을 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2분기 매출이 7,226억, 영업 손실은 네. 1,922억, 매출 컨센서스 대비 한 2% 감소 수치를 보였고요. 공사 손실 충당금이 345억, 강관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1,047억 정도 마이너스를 냈는데 이 가격이 더 한 5배 정도 이상 공사하면서 충당금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이걸 다 빼고 나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제껴놓고 나면은 30억밖에 적자가 난 게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이게 이제
악재이긴 합니다만 호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2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의 네. 계약을 다 끝내놨다는 얘기고요. 네.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면 1년이나 2년 내에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계약금을 일부 받고 한 두 네. 차례, 3차례에 나눠서 보통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는 엄청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관심 좀 가지시고요. 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로 조금만 더 네. 눌러준다면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예,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한 10만 원. 그리고 이게 중장기에도 괜찮기 때문에 절반 10만 원 돌파하면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네.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출연하실 전문가에게 식사를 사시도록 하시고 예. 자, 세움경제TV 홍의진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